안녕하세요. 대월벌 꿀농장입니다. 오늘은 꿀벌을 깨운 지 한 20여일이 지났는데요. 오늘도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해서 잠깐 올라와 봤습니다. 지금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네요. 지금 왜 그렇게 벌통을 다 열어봐요? 아, 화분을 다 먹은 벌통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. 아, 먹이를? 화분떡을? 다 먹은 벌통이 있더라고요. 벌써 다 먹은 게 있어? 지금 깨운 지 얼마나 됐어요? 20일. 20일? 20일 되면 하나 정도 먹나? 광고는 먹어. 그러면 지금 산란도 좀 했겠네, 아니. 산란은 당연히 했겠다. 아예 하나 정도 먹었으면은, 산란이 제법 나왔지. 안에 얼른 보고 싶다, 좀. 저는 벌통 안을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고 신기해서 올라오면 매일 벌통만 보여달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벌통 안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? 지금 화분을 다 먹었어요? 아, 지금 화분을 점검을 해봤는데 한 10통 정도 화분을 다 먹었어요. 이제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화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화분이 엄청 따뜻하네. 막 네, 데워서래. 따끈따끈한 밥이네. 아, 훈련을 살살 해주세요. 더 많이 먹었다. 이거 다 열어야 되는 이유가 식량이 부족, 떨어졌나, 전량이 됐나, 안 됐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. 여기 넣어준 꿀장이 다 없어졌나? 여기 이제 예비식량인데, 예비식량이 지금 여기 있어. 아, 어디 보여줘봐. 예비 식량이 뭐야? 네, 식량이 그렇게 남아 있다고. 네, 이제는 식량을 안 줘도 되고. 너무 많은데. 금방. 어머. 잠깐. 아, 왜 그랬어? 익혔어. 지금 에이. 지금 물 익혔나 봐. 물 익혔어. 살아날까? 살살 빼줘.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훈연을 해서 벌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칫하면 꿀벌이 치거나 뭐 눌리키거나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2차로 화분떡 올려주는 작업을 했네요. 이거 왜 이렇게 벌이 많이 나오지? 아, 지금 어마. 우와. 아니, 지금 내가 앞에 가니까 벌이 엄청. 지금 벌 가까이 가니까 확 떼준다. 깜짝이야. 아, 놀래라. 아, 여보, 나는 벌이 주인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.